안녕하세요. 레슨 6 분사 파트 포인트 56 들어갑니다. 오늘 분사구의 의미, 연속 동작, 그리고 동시 동작 두 가지 살펴봅니다. 예문 함께 보면서 설명 들어갑니다. 자, eating pizza, eating pizza. 커머가 나오고요. I read a comic book. 자, 여기에서의 ing는 뭐뭐 하면서의 뜻을 가집니다. 피자를 먹으면서 나는 만화책을 본다. Eating pizza, I read a comic book. 물론 여기서 read는 과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체 맥락으로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read는 현재형과 과거형, 과거 분사의 형태가 동일한 AAA형. 그래서 read, read, read. 발음만 다르죠. 발음만 read, 현재일 땐 read로 읽고 과거는 read라고 읽고요. 과거 분사도 read라고 읽고 spelling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eating은 뭐뭐 하면서의 뜻을 가집니다. 이러한 것을 분사 구문의 동시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아래 나와 있는 예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putting his hat on. put on. 밑줄 봐보세요. put on은 옷을 입다. 뭐, 또는 화장을 하는 경우에도 몸에 뭔가를 부착하는 경우는 put on을 쓰는데, 자, 모자니까 모자는 쓰는 거죠. 모자를 쓰면서 putting his hat on. 그의 모자를 쓰면서 he said, 그가 말했다. goodbye, 안녕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뭐하는 동안에 동시동작 꼭 파악하시고요. 자, 그 아래에 보면은 연속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있습니다. 자, 연속동작은 시간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동작이나 사건. 그래서 밑줄 보세요. 그리고 무엇무엇 하다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무엇 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문 볼게요. We parked. 우리가 주차했다. The car. 그 자동차를 말이야. Searching. Searching은 찾다라는 뜻이죠. Searching for. 찾으면서. Ticket machine. 티켓을 뽑을 수 있는 기계죠. 티켓 머신을 찾으면서. 자, 그런데 주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차를 하고 나서 우리가 티켓 발매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문맥상으로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searching for 찾았다. 뭘 찾았다? 티켓 발매기를 찾았다. 그래서 we parked the car and searched for 찾았다. the ticket machine 티켓 발매기를 말이야. 자, 그 아래 나와 팁이 있는데요. 자, 팁. being으로 시작되는 진행형의 분사 구문에서는 being은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eing이 생략된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사실상 여기 밑에 예문을 볼게요. While he was taking a shower. 그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자, 비동사 플러스 ing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동사가 be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비동사에 ing가 붙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being은 생략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훨씬 자연스럽고 생략을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동사 take에다가 ing만 붙여서 연결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while he was taking a shower, he sang a song. 그가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에 노래를 불렀다라는 건데, 여기서 being을 빼고 그냥 taking a shower, he sang a song과 같이 분사구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텝 1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부분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He sat, 그는 앉았다. At a desk, 책상에. Beginning to do his homework. 그리고 나서 시작했다. 자, 연속 동작이죠? 그리고 나서 시작했다. Beginning to do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자, 2번 볼게요. Smiling happily. 행복하게 웃으면서. She opened her birthday present. 동시 동작이죠? 그녀가 열었다. 그녀의 생일 선물을. 생일 선물을 풀는 거죠. Smiling happily. 장면이 딱 떠오르죠. 3번. Eating popcorn. 팝콘을 먹으면서. The boy watched. 자, 그 소년들은 보았다. The action movie. 그 action movie. 그 액션 영화를 보았다.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4번. Hoping for a miracle, the doctor continued the surgery. 자, 여기에서도 동시 동작이죠. 기적을 희망하면서, 기적을 희망하면서 the doctor가 계속했다. continue는 계속하다라는 뜻이고요. the surgery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the surgery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수술을 계속했습니다. 5번. We ate dinner.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We ate dinner. 저녁을 먹었습니다. Enjoying ice cream.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디저트 먹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enjoying, 즐겼습니다. 무엇을? 아이스크림을 for dessert, 디저트로 말이죠. 스텝 2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면서, 손을 흔들다 wave one's hand, 내 쪽으로 다가왔다. She came toward me, 내 쪽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면서 waving, W-A-V-I-N-G, waving, 그녀의 손을 흔들어야 되니까 her hands, 자, her hands로 바꿔줘야 되겠죠? She came toward me, 내 쪽으로 왔다. came toward는 어디를 쪽으로란 뜻이죠. 2번, 그 개는 나를 자세히 살피더니 짖었다. 뭐뭐하고 그리고 뭐뭐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 구문의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거죠. The dog, 그 개가 watched, 보았습니다. Me, 나를. Closely는 자세히란 뜻이에요. Closely, 자세히 보았습니다. 자, barking, 짖는다. Barking at me가 되죠. Barking at me. 그리고 나서 짖었다 라고 할 때 분사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 Barking at me. 3번, 문을 두드리면서 동시동작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He called my name. 문을 두드리다. Knock on the door인데요. 두드리면서가 되려면 분사구문 knocking. K-N-O-C-K-I-N-G. Knocking on the door. Knocking on the door. He called. 그는 불렀다. My name. 나의 이름을. 4번. 그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She removed her glasses 라고 했죠. Remove는 제거하다 라는 뜻인데요. 옷이나 안경 같은 것을 착용했던 것을 벗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Remove, 제거하다 라는 뜻 꼭 알아주세요. She removed her glasses. 그녀의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눈을 비볐죠. 분사구문의 연속 동작. Rubbing, R-U-B, 비비다 라는 뜻이에요. 비비다, 뭔가 이렇게 비비다. Rubbing, R-U-B-B-I-N-G. Rubbing, 누구의 눈이죠? 그녀의 눈이니까 her eyes. Rubbing her eyes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tep 3.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보기와 다른 것은? 자, 보기를 보면 winking at me, wink하다. Winking at me, 나한테 윙크 하면서 she handed me a note. 그녀는 나에게 노트를 건넸다. 자, 윙크하면서 건넸습니다. 동시동작이죠. 동시동작. 1번 볼게요. Being poor, the couple were very happy. 자, 가난하다는 것이 나오고요. 커플이 행복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양보의 의미. 자, 양보의 의미. Being poor, 양보의 의미. 뭐뭐 가난했지만, 가난할지라도 양보의 의미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to the radio. 라디오를 들으면서 she prepared dinner.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She prepared, 그녀가 준비했다. She prepared, 그녀가 준비했다. Dinner, 저녁을.
동시 동작이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뭐 했다. 자, 3번. We drove to the airport. 우리가 공항으로 갔습니다. 운전해서 we drove. 우리가 운전했다.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그리고 나서 getting on the plane. 공항에 도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get on. 탑승했다. 탔다. 무엇을? The plane. 비행기를 말이야. 자, 4번 볼게요. 그래서 3번은 연속 동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뭐하다. 그리고 뭐뭐하다. 연속 동작. 4번 갑니다. He left. 그는 떠났다. In the morning. 아침에. He left. 그는 떠났다. Leave의 과거형이죠. In the morning. Coming home. 그리고 돌아왔다. Coming home at noon. 오후에. 그리고 나서 무엇무엇하다. 연속 동작입니다. 연속 동작. 자, 5번. Containing caffeine. 카페인이 있습니다. Contain은 어떤 것을 담다, 포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걸 나타내는 거죠. 카페인을 포함한 한 커피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죠. 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coffee can keep. Coffee는 can keep, 유지시킬 수 있어. You, 너를 어떻게? Awake, 깨어있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낸다. 그럼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winking, 윙크를 하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윙크를 하면서 그래서 동시동작에 해당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분사구문의 의미 동시동작, 연속동작 함께 살펴봤습니다. 늘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